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에는 이렇게 숲속처럼 그늘진 데가 좋습니다. 아, 바람도 이제 시원해서 좋네. 현대 미술관 집에서 가까운 더울 때 자주 오는 곳이죠. 더울 때는 이렇게 그늘진 데가 좋죠. 아, 시원하다. 그늘진 데가 좋아. 바람도 아주 살랑살랑 불고 아주 시원하네. 아주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하다. 이상하게 보인다, 그치? 더우니까는 계속 그늘만 찾게 되네. 시원한 나무 아래 거기 꽃이 돼 있구나. 꽃길이 좋은 것 같아, 그쵸? 와, 바람이 와 진짜 시원하게 분다. 시원하게 불어. 아, 역시 여름에는 그늘진 데하고 바람하고 물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 코코스만 봐도 시원해서 좋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네. 아, 좋다. 한동안 좀 보고 있을게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오늘 제주도 날씨는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되게 좋아요. 바닷가, 지금 바닷가에 가면 아마 바닷바람 때문에 아마 시원할 겁니다. 햇빛이 나서 아마 얼굴은 아마 많이 탈 거예요. 선크림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해서 여기서 쉬었다 가야겠다. 시원해. 그치? 시원하잖아. 내가 이제 자전거를 탈 때하고, 자동차를 끌 때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 막 길가에 막 이렇게 욕이 부리고 가시는 분도 있고, 막 길가에 나와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얄밉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면 안 되죠. 근데 막상 내가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 타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그 입장에서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다는 걸 느꼈고요. 또 자전거를 안 타고 운전할 때는 자전거를 보면은 반갑기도 하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한테 방해 안 주려고 조심조심히 자전거를 피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 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서로 조금씩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전거 타시는 분도 절대 저의 자동차 운전하는데 길가에 너무 나와서 탄다거나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시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데 자전거 도로 앞에서 차를 끌고 자전거 도로를 막 직진해오는 차 있어요.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더라고요. 빨리는 안 달렸지만은 자전거 도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자전거 도로로 역중에서 오는 차가 딱 앞에 있으면, 이거 뭐지? 차가 자전거 도로로 달린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동영상 찍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찍은 게 어디 갔는지 없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서로 양보해 주시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자동차 방해되지 않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전거를 타야 될 것 같고, 또 운전하신 분들한테는 본의 아니게 자전거를 타면서 피해를 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전거는 최대한 자동차 운전하신 분한테 방해 안 되도록 자전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다. 더우니까 숲속만 찾아다니. 신기하네. 여기서 버섯이 자라나 봐요. 그쵸? 버섯이 자라는 건가?
지금 폐가로 되어 있네. 저녁에 오면 무섭겠는데? 주택 바로 옆에, 주택 바로 옆에 이렇게 폐가가 있네요. 오, 무섭다. 저녁에 오면 무섭겠어요. 그쵸? 주택가 바로 옆에 폐가가 있어. 무섭다. 도로 주소는 가리느라고 내가 손으로 잠깐 가렸습니다. 무섭다, 그치? 안녕, 말 안녕. 얘는 언제야? 우리 집 마당까지 왔던 그 말이네. 얘 맞구나. 우리 집에까지, 우리 집 마당까지 왔던 그 말. 그 말이 맞네. 눈이 밤새 가고 흰색 보니까 알겠네. 우리 집까지. 와, 여기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왔지? 좀 대단하네. 안 먹을 거는 거의. 짜장국 빼기. 오늘 저녁은 짜장국 빼기. 저는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와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